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선아 강사입니다. 벌써 4월이 됐어요. 4월이 되니까 벚꽃, 하얀 목련꽃, 개나리 예쁜 꽃들이 이제 잔뜩 피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 됐습니다. 자, 4월 달도요. 저희 월차스와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4월 달에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은요. 중국의 동수서산이라는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 소개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 먼저 배워볼게요. 그 전에 단어 먼저 보실까요? 자, 수안리 했죠? 수안리. 계산 능력인데요. 보통 연산이라고 하죠. 총위, 뭔가 풍족하다. 그 다음 여기 나오는 윈지수안, 클라우드 컴퓨팅, 아니면 요즘은 그냥 클라우드 하죠. 예, 윈지수안. 리엔条, 체인, 사슬. 수뇨는 좀 잘 기억해 두실까요? 어떤 허브, 그죠? 예, 교통의 허브다, 물류의 허브다, 이럴 때 수뇨라는 표현을 중국어에선 씁니다. 지쥔 하면은 이렇게 한 대 모아놓은 집단, 그걸 전문 용어로 클러스터. 클러스터 말고, 예, 클러스터로 갈게요. 클러스터. 자, 난이웨이지 했습니다. 뭔가 계속되어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시실공청, 공청 하면 공정을 실시하다 인데요. 그래서 왜 중국 신문 보시다 보면 동북공정, 또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한복공정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공정을 실시하다 하는데 이 공정이 우리로 치면 약간 프로젝트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실시하다 이렇게 번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리엔 후통 해서 상호 연결시키는 거, 상호 연결 이렇게 되고요. 디성 슈이핑, 어떤 수준을 끌어올리다. 동목관계죠. 자, 그렇다면 동수서산 프로젝트. 이제 막 따끈따끈한 프로젝트인데요. 어떤 개념인지 배워보도록 할게요. 동수시산종더 수,指的是, 수据 했네요. 자, 동수서산 중에 여기서의 수는 그죠? 예. 수가 指的是 가리키는 것은 수지더 수라는 거죠. 데이터의 수, 데이터를 가리킨다. 그다음에 수안, 수안이 指的是 가리키는 것은 수안리, 계산 능력, 연산 능력을 말합니다. 지 했죠? 지 하면 즉 이렇죠? 즉. 또이 뭐에 대해서 수지더 데이터에 대한 그런 처리 능력을 얘기합니다. 뭐가 이 수안이 그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 능력, 연산 능력 이렇게. 자, 중국 워고 했죠.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번역문에서 우리나라라고 했을 때 이게 순간 이게 한국인지 중국인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워고라는 표현을 썼어도 한국어로 번역하실 때는 중국에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중국의 서부 지역에는 자원이 풍부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거자이성 능원 풍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그렇죠? 재생에너지 자원이 대단히 풍부하답니다. 그래서 쥐베이 갖추고 있다 동사 무엇을 갖추고 있나요? 저 뒤에 潜리 보이시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목적어. 그래서 크게 좀 길어도 결국은 쥐베이 潜리예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근데 잠재력은 잠재력인데 어떤 잠재력이냐 해서 중간에 이렇게 길게 수식 문장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파잔 수지 중심, 근데 이제 그 문장들이 다시 동목 구조로 되어 있네요. 발전시키다 무엇을? 데이터 센터를. 정지에 이어받는 거죠. 동부의 연산 수요. 근데 우리가 연산 수요라는 것보단 데이터 수요겠죠. 그죠? 그래서 수안리가 연산의 뜻도 되지만 또 이럴 때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좀 자연스럽구나 라고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데이터 수요를 정지에 맡아오는 거니까 데이터의 수요를 가져오는 거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런 데이터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중간에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괜찮을까요? 자, 중국의 서부 지역은 자원이 풍부한데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발전시키고 동부 지역의 이런 데이터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수안리, 이 연산 능력은 루통 마치 뭐와 같냐면 농업시대의 수리, 산업시대의 전력처럼 이미 정웨이 되었답니다. 뭐가 되었을까요? 동사 뒤에 목적어 디지털 경제 발전의 핵심 생산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슈입니다. 주어는 뭐예요? 이 수안리죠. 두 번 다시 안 쓰고 그냥 앞에랑 주어가 같기 때문에 동사만 바로 왔어요. 슈입니다. 뭐입니다? 국민 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초설비, 기초설비, 우리 뭐라 그래요? 인프라입니다. 취지에서 소개에 따르면은요, 자, 동수서산은 바로 뭐입니다. 이거죠? 통과, 뭐뭐를 통해서, 자, 뭘 통해서일까요? 꼬우젠, 구축하다, 건설하다, 동사. 무엇을 구축하나? 수지중심,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클라우드. 그 다음 빅데이터를 이티화, 자 일체화하지 않고요. 이티화는 통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통합.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빅데이터를 통합시킨 새로운 연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꼬우젠 왕로 DC, 꼬우젠 DC 시스템을 구축하다 이렇게 잘 쓰이니까요. 동목관계를 좀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그죠? 연산 네트워크 시스템 건설 구축을 통해서, 자, 짱의 서면화에서 용법 두 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미래 시제. 뭐뭐 할 거야 하는 시제를 나타냈고, 두 번째는, 예, 바의 용법으로 쓰인다고 했던 거 생각나시죠? 자, 뒤에 동사가 올 때 미래 시제고요. 뒤에 명사, 대명사가 올 때 바의 용법인데요. 동부 지역의 데이터 수요, 여기서는 연산 수요보다는 예, 데이터 수요라는 명사가 왔네요. 그러니까 얘는 바의 용법이야. 그래서 바의 용법으로 쓰였다. 동부 지역의 데이터 수요를 요시 인도 다오, 어디까지 잘 인도, 유도하다 이런 얘기죠. 점진적으로 서부 지역으로 유도해서 옮겨와서 이런 얘기죠. 동부 지역의 데이터 수요를 요시 질서 있게, 이 말은 차분차분 질서 있게니까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보실 수 있겠어요. 자, 점진적으로 서부로 옮겨오고요. 서부로 옮겨오고 이전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의 배치, 그죠? 수지 중심 지연성 부지,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배치하는 것을 요화 뭐였죠? 최적화시키다. 이거 그냥 기억해 두세요. 자, 요화, 좋게 만드는 거니까 좋게 만드는 걸 우리 뭐라 그래요? 최적화시키다. 이걸 최적화시키면서 어때요? 동부와 서부 지역을 시에통 리엔동했습니다. 서로 적절하게 잘 연동시키는 걸 추진하는 그러한 프로젝트가 바로 동수 시수안 공정 프로젝트라는 거죠. 다음에요. 수지 중심 하우넝 지아오가오 했습니다. 데이터 센서는요, 하우넝 하면은 에너지 소모를 얘기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비교적 높답니다. 에너지 소모가 크다. 우리는 근데 보통 소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그래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는 현재 대부분이 펀부 짜이, 어디에 분포되어 있다 할 때 이렇게 짜이 붙였죠. 데이터 센터들이 대부분 지금 동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답니다. 근데 이 토지나 에너지 등 자원이 긴장됐다라는 건 부족하다의 뜻이에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부 지역에다가 대규모로 뭘 발전시켜요? 데이터 센터를 발전시킨다는 게 난이 외지 계속 꾸준히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거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수서산 공정 프로젝트를 실시해서 투이똥 뭘 추진할까요? 이 데이터 센터를 합리적으로 배치해. 그리고 수요 공급을 최적화시켜. 그리고 리서 지위에 했습니다. 리서 지위에 하면 리서 친환경적이고 뭔가 지위에 집약해가지고 그죠? 친환경적으로 이걸 잘 집약해서 호리앤후통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이똥이 전체적으로 다 걸린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면 이것은 요리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요리위 뭐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디션 끌어올리는 거야. 국가의 전체적인 이러한 그 수완리 수입핑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데이터 처리하는 능력을 좀 더 끌어올린다 이렇게 갈까요? 연산 수준, 그죠? 연산 수준을 끌어올린다 보다는 뭔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아까 데이터 처리 능력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풀어서 데이터 처리 능력을 전체적으로 제고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요. 실현, 뭘 실현할까요? 수완 리더 규모화, 이러한 연산 능력을 규모화하고 집약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요리위 또 나왔네요. 자, 도움이 된답니다. 뭐 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은 동목관계 위주로 문장이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문장 보시다가 동목관계를 잘 보실 줄 알면, 구분해 내실 줄 알면 오역하시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자, 뭐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요? 추진 리서 파잔. 아까 녹색 발전 뭐라 그랬어요? 친환경, 그죠? 친환경적인 친환경 발전을 추진하고 해도 되고 녹색 발전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녹색 발전의 의미가 친환경적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녹색 발전을 추진하고 하셔도 되고요. 뭔가 친환경적 발전을 추진하고 하셔도 되고요. 지우진, 샤오나 시부 리서 능원 지시 유화 수지 중심 능원 수용 효율까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서부 지역에 여기서는 뭐 녹색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하시면 되겠죠. 서부 지역의 친환경 에너지를 샤오나 다 사용해가지고 그죠? 사용해서 찌우진 근거리죠. 예, 가까운 곳에서 이 서부 지역의 이러한 그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유효화, 최적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최적화시키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죠? 친환경 발전, 녹색 발전, 녹색 발전 추진해서 일단 서부 지역의 그 재생 에너지들이 풍부하다고 했으니까 그러한 재생 에너지, 그러한 녹색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서부 지역에 있으니까 가까운 곳에서 서부 지역의 그러한 에너지들을 충분히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끌어올리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데 다 도움이 됩니다. 해서 동목 관계 잡아보시기 바래요. 수지 중심 잔예 리엔 장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산업 사슬 리엔 티아오네요죠. 잔예 리엔 티아오 산업 사슬이 장 깁니다. 투자 규모도 방대하고요. 따이똥 샤오잉 그죠? 예. 끌어오는 효과,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뭐 파급 효과, 얘가 가져다 주는 어떤 파급 효과도 무척 크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 수완리 수뇨 허 수지 중심 지群 建设 뭘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자, 수완리 수뇨 했습니다. 데이터 허브, 그죠? 예, 데이터 허브와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지群 建设 한 대 모아놓는, 그죠? 한 대 모아서 건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센터들을 한 대 모아서 건설하는 거, 클러스터 건설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을 한 대 모아서 건설하는 클러스터 건설을 통해서 장 요리 따이똥 강력하게 가져올 거랍니다.
산업 사슬에 샹요, 시아요 합쳐서 샹시아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윗단계, 아랫단계의 투자를 가져올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 산업과 관련된 그 분야에서 산업을 이렇게 쪼개질 수 있겠죠. 그러면은 윗단계, 아랫단계 요런 분야의 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샹요, 샤요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전문 용어로 위에 있으니까 윗단계는 업스트림, 아랫단계는 다운스트림 요렇게 표현한다는 건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산업의 그런 업스트림, 다운스트림의 투자를 방대한 투자를 가져올 것입니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동수서산 앞으로 자주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동수서산 이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프로젝트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은요 동수서산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